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제공권을 장악하라. 영적 제공권을 장악하라. 6.25 때 말이죠. 우리나라 전쟁 때. 전쟁 때 이제 부산만 남았잖아요. 긴급하게 미국이 협력을 해줘서 미군들을 파견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먼저 작전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전투기가 먼저 총동원 되어서 폭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장마철이 돼가지고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장마철 되면 구름이 꽉 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 폭격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초량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부산의 초량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때 피난 온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전투기가 폭격기가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장마철이 돼서 구름 때문에 보이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폭격을 해서 제공권을 장악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데 목사님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했더니 말이죠, 그 장마통에 도저히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구름이, 장마가 싹 거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폭격기가, 전투기가 떠서 폭격을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지상군은 부산만 남고 남한도 다 북한군이, 괴뢰군이 점령했지만 하늘은 완전히 미국 전투기가, 유엔 전투기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먼저 남한 영공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공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전쟁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그때와 맞물려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도 아시는 것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도 그렇고 나토 입장, 미국 입장도 상당히 굉장히 심히 소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마스가 돌발을 해서 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이란이 가세를 했습니다. 사실상 헤즈볼라나 하마스 테러 집단은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란이 슬슬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확전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디까지 확전될지 모릅니다. 이제 슬슬 나토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도 허용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이란까지도 이제 개입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 최고 책임자가 말을 했고 시진핑도 얘기를 했습니다. 27년까지 대만 침략 준비를 완성해라. 시진핑 주석의 그런 명령이 있었고 미국 국방 최고 책임자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가상을 놓고, 가정을 놓고 지금 집중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지금 그
인근 국가들과 이 미국 군인이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침공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저지할 거냐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 공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우린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전쟁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라는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적은 베드로 5장 8절처럼 24시간 365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베케이션도 안 갑니다. 할로데이도 없습니다. 24시간 7 days 365일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버 전쟁 아시죠? 사이버 전쟁 지금도 24시간 365일 지속이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을 합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공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사이버 전쟁은 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밤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잠을 안 자고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쟁은 적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고 예고 없이 전쟁은 진행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워서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워서 준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웃기는 장면 한번 봤어요. 웃기는 장면이 뭐냐면 해안가 해변에서 거기는 여자 청년들도 군대 가잖아요. 아니 비키니 입고 총 메고 있는 게 웃기더라고. 비키니 입고 총을 메고 있어. 진짜 웃기는 장면인데 웃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그 결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키니 입고도 애니타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영적 싸움은 진행됩니다. 예배 상황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데도 마귀는 역사한다고요. 우리 공격한다고요. 24시간 공격을 하니까. 자, 이 싸움을 하는데 결국에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인데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시고 마귀는 아말렉 군대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세계 깡패 국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깡패 국가는 악한 영한테 쓰임받는 국가고 그 반대 국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국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마귀에 쓰임받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목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마귀에 쓰임 받는 공동체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것이 과격하든지, 아니면 뭐 나이스하든지.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나이스한데 마귀한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쓰임 받는데 나이스하게 쓰임 받습니다. 터프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스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수법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고차원적으로 지능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용한다. 여기 사람을 택하라 택해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싸움터에 실제 전장에 내보내고 아말렉은 아말렉 군대대로 지휘관 최고 지휘관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터에 내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합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을 택해 전쟁에 나가라고 시켜놓고 너는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실제 생존 경쟁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린 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영적 대적이 영적 적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슨 싸움을 하나 봤더니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결국에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네,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에 선다는 얘기는 무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유리한 위치. 기도를 위해서 유리한 위치, 유리한 장소, 유리한 공간, 그리고 유리한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울 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위치가 있어, 고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시간이 있습니다. 싸움은요,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나왔는데 뭐 우리가 싸울 때에 무계획하게 무전략으로 무대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 줄 아시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 줄 아시잖아요. 무대포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이어야 되고 조직적이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유리한 장소, 이걸 딱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의 유리한 시간 딱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의 유리한 조건 딱 확보하는 겁니다. 안 뺏기는 겁니다. 예, 기도의 유리한 장소, 공간, 시간, 조건을 뺏기면 그 시간 그 이미 끝나는 겁니다. 유리한 고지를, 유리한 조건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산 꼭대기로 오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에 지장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딱 확보합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지금 상황을, 전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잘 파악할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올라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 싸움을 하시려고 하면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구역 식구 구역 예배 드려봐도 아시죠? 순간순간 그 예배 드리면서도 막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예. 순간순간 막한테 쓰임받는 사람 거기서요. 아니 구역 예배 드리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 아, 설교 시간에는 뭐 좋은 건 뭐 물론이고 구역 예배 때도 줘라. 이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 막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기도의 유리한 싸움의 유리한 위치 여러분 이거 팔씨름 해보시죠. 팔씨름에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먼저 꺾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시작 하면 꺾어야 돼요. 이거를 일단 꺾으면 이기기 힘듭니다. 미처 못 꺾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더블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먼저 유리한 이런 100m 달리기 하잖아요. 물론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중간쯤에서 벌써 패스해가지고 2등으로 가다가 3등 가다가 1등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100m 스프린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누가 총알처럼 튀어나가냐? 누가 빨리 튀어나가냐? 물론 그거 땅 신호를 어기면 안 되는 거지만 신호와 동시에 누가 용수철 팍 튀어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린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과 싸울 때는 유리한 위치, 유리한 조건에 서 있을 걸 확보를 하셔야 돼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셔야 돼요.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유리한 공간, 유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을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문제 해결하실 때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그냥 무대부로 계산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기도원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죠. 300명 남겨놓고. 왜? 돌아간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딱 하는 행동 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300명은 아주 이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간 3만 1,700명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딱 파악한 다음에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고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적의 침투에서 3면을 포위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횃불 가지고 나팔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런 신호 하면 요렇게 하고 요런 신호 하면 요렇게 해라. 그게 딱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딱 가서 그렇게 합니다. 오합지졸 3만 명 필요 없어요. 훈련된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사람이 싸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전략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당신의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건지 그걸 위해서 사용하실 뿐이지 실제 싸우는 건 하나님 싸우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아시죠? 오병 가지고 5천 명을 먹입니다. 먹을 때 야 기도했어? 다 나눠줘? 이렇게 했습니까? 먼저 나눠주기 전에 50명씩 그룹을 나눠서 앉혀라. 줄 맞춰서.
5천 명이 막 뒤섞여서 오합지졸이 되면 정신없습니다. 그거 다 나눠주려면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뭐 나는 안 받았다 그러고 나는 또 받은 사람 두 번, 세 번씩 받고 안 받은 사람 계속 끝까지 못 받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50명씩 쫙 나눠서 조직적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룹별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입니다. 모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12지파로 나누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합니다. 그래서 행군 조직으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행군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스메이크하고 그리고 스트럭처가 분명하고 시스템이 분명하고 프라리티가 분명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먹구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주먹구식으로 하는 자체가 순종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정말 순종하는 분들은 그 질서, 그 조직,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압니다. 자, 여기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역할이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는 뭐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역할이에요. 아론과 후르는 뭐예요? 그 팔을 붙들어주는 게 역할이에요. 여호수아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자기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이 난 어디냐? 내 둘이가 뭐냐? 이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스트롱한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가정이 모여야 승리하는 동네가 되고 승리하는 도시가 모여야 승리하는 스테이트가 되고 카운티가 되고 스테이트가 되고 나라가 되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교회 하나가 스트롱하게 서 있어야 그 나라가 비전이 있고 기업 하나하나가 모든 기업이 스트롱하게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경제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한 유닛이 유닛마다 스트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역할이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주고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팀은 기도팀대로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11절에 보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표현이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아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고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 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손을 들면 내가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 손을 내리면 내가 누구 편? 마귀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편에 쓰신 거 맞아요. 기도 안 하시면 마귀 편에 쓰신 겁니다.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유리합니다. 그죠? 마귀가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이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걸 분명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다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당된 거예요. 만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안 하니까. 응?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건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은 받았고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 못 받은 걸로 끝난다? No.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성공 좀 많이 하고 성공 좀 덜 했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편이고 기도 안 하면 너는 마귀 편이고 이게 뭔가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편이고 예배 실패하면 넌 마귀 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편이고 순종 안 하면 넌 마귀 편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논리로 풀지 마세요. 자기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진짜 이단보다 더 나쁜 이단입니다. 그게 네. 기도하면 하나님 편 맞고 기도 안 하면 난 마귀 편이에요. 마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건 맞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도 생활에 기도 교회에 기도 뭐 기도 모임하고 뭐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 모임에 같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 적극적 같이 예배 같이 인볼브하고 기도 인볼브하고 순종의 인볼브하고 봉사 인볼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 한번 기도 모임 한번 나오는 거 예배 시간 한번 나오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한번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들까 봐.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마귀 함정이에요. 마귀 함정. 하나님 반대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드냐 내리냐가 정반대라는 거야. 드냐 내리냐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 그걸 전혀 아말렉 편이냐 손 내리면 아말렉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네. 손 들면 하나님 편에 쓴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기도에 100% 내가 올인하고 있다, 예배 올인하고 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100% 순종, 100% 충성합니다. 예? 딱 들면. 여러분, 이거 딱 만지죠? 전기 딱 만지죠? 전기가 들어오죠? 우리 몸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예? 손가락에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온 몸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잡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온 몸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예, 온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죠. 확실하죠. 분명하죠. 담대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분이 딱 잡으니까.
내린다? 그분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으면 세상 모든 걸 내가 갖고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잡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멜이 기도하니까 블레셋 나라가 사멜 살아있는 동안 전혀 못 쳐들어오잖아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나라가 전혀 못 쳐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손을 내리면 하나님 놓은 거예요. 잡았냐, 놨냐, 잡았냐, 놨냐, 이거 차이, 이것이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버리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인간이신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절망적이세요? 손만 내리지 마세요. 손만 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불가능 없습니다. 죽음도 당신 못 이깁니다. 하나님 빼놓고 당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승리 상태,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패배하고 절망스럽고 뭐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딱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그 제공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그래요.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 9장에서 보면 21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민족을 자기 나라 위해서 회개하면서 20일 금식기도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마지막 날 응답이 오죠. 마지막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네가 20일 작정기도 시작하는 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지금 가지고 전달하러 내려오는데 바사국군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막아서 내가 홀드돼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미가엘은 싸우는 전투하는 천사입니다. 그 미가엘 많은 군장, 많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군장이 와서 그 페르시아 악한 영들을 물리쳐 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뭘 알고 계세요? 신명기 3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가 보낸 천사의 숫자대로, 그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적인 사자들의 숫자 규모에 의해서 이 땅의 경계를 나누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씩 공격을 하고 한 사람 집요하게, 뭐 마귀도 숫자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 악한 영은 지역적으로도 지배를 합니다. 예, 이 한 지역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폭력이 난무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살인율이 높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폭력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이 절도, 강도의 범죄가 심한 데는 그런 영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그전에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전에 옛날에 제가 토론토에 잠깐 있어본 적이 있어요. 토론토. 그러고서 이쪽 워싱턴 쪽으로 내가 또 왔잖아요. 이야, 영적인 공기가요 똑같아. 이 강팍한 영이 딱 지배하고 있는데 그 필링이 똑같아. 우리가 저기 그린벨트 그 UMC 교회 빌려서 사용했었잖아요. 그 교회 딱 들어오면요, 어디 온 것 같은 줄 아세요? 피노룸.
피너럴 홈에 들어온 것 같아.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네,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그 교회 이름조차도 모한 메모리얼 처치야. 예, 그 어떤 죽은 군인, 그 죽은 군인 사진이 거기 붙여져 있어요. 그 부모가 자기 아들 죽은 걸 기념해서 메모리얼로 세운 교회예요. 그 제가 3년 동안 철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영으로 싸운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확 누르고 있으니까 교회 부흥? 부흥은 관두고 변화나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좀 달라지긴 했으면 안 달라져. 아, 죽은 사람 달라지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안 달라져요. 그 영이 누르고 그러니까 그 본교회도 교인 몇 사람 안 되고 우리도 몇 사람 안 되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악한 영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그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지배하는 지역의 특성이 사람들의 심성이나 사람들의 영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그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동성애 영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시스템 갖고 되지 않습니다. 거버는 못합니다. 사법부 뭐 갖다 징역 집어넣고 검사가 갖다 집어넣고 뭐 판사가 뭐 징역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로 안 되고 법으로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줘야 돼요. 이 영적 싸움 교회가 싸워줘야 돼요.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기관이 딱 하나가 있는데 교회예요. 어떤 거부먼도, 어떤 재벌도, 어떤 권력도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왜 푸틴을 이길 수 없고 왜 시진핑을 이길 수 없느냐? 마귀의 세력이 뒤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치 협상? 군사적인 압박, 경제적인 배제,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뭐 무기나 경제력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미국의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미국이. 그럼 미국이 영권을 가진 나라가 되려고 하면 교회들이, 미국에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영적인 영권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고 죄종들이 성도들이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한 그런 하나님의 강박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니네가 책임지고 미국 지켜라. 니네가 책임지고 미국 지켜라. 미국 지켜. 왜? 이건 영적인 방법밖에 없었고 이건 기도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멸한 사람인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평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블레셋이 못 쳐들어옵니다. 누구 사멸 기도 때문에 엘리사 기도 때문에 아람나가 절대로 못 쳐들어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실제로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가진 파서빌리티 어빌리티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가진 포텐셜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포텐셜이 우리의 포텐셜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가진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 이 말이에요. 미국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미국보다 크시잖아요. 네, 세계보다 크시잖아요. 왕을 마음대로 바꾸고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천재지면으로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자체가 마귀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 마귀한테 지금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마귀는 마귀 일관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야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귀 일관된 전략이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인정에 호소합니다. 사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래가면서 인정에도 호소하고 감정에도 호소하고 형편에도 호소하고 상황에 호소하고 인간적인 관계에 혈육관계 가지고 속이고 들어오고 타고 들어오고 교묘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타고 들어오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마귀 역사한다고. 거절 못하지. 거절 못하는 관계니까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오직 그럼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했고 뭐 병자들 고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아 예수님 저 가족이 찾아왔어요 했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딱 그러시잖아요. 너무 매몰차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네 부모 버릴 수 있냐? 네 자식 버릴 수 있냐? 네 전 재산 버릴 수 있냐? 물어보죠. 그게요 꼭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그런 위협을 받아도 차마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와도 나를 안 버릴 각오가 돼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내 가족을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가족이란 관계 때문에 내 가족한테 끌려다니잖아요. 네. 끌려다니지 알아야 안아야 내 가족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네. 마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귀신이니까 귀신같지 않습니다. 우리 약점이 뭔지 우리 각자 약점 어떻든 간에 손을 들면 하나님 편이고요 손 내리시면 마귀 편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 밤에 분명히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든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손을 드는 일상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적군의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죠. 그럼 항복하죠. 손 들죠. 손 전부 들고 따라가죠. 포로가 되면 항복한 거죠. 또 하나 올림픽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손 들죠. 금메달 사는. 두 가지 정반대입니다. 손을 든다는 일반 상식적인 의미는 졌을 때 패배했을 때 손 들고 항복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했을 때 금메달 딸 때 아 내가 이겼다 손 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든다는 건 하나님, 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 뜻이고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었을 땐 그 뜻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백이니까. 하나님 나의 백이니까 세상은 난 승리했다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니들은 다 죽었다 이제. 응?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 나의 편이다. 니들은 다 죽었다. 다윗처럼 그러지.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오늘 죽었다. 그러잖아요. 응?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관계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풀 서포트하고 하나님 나에게 올인해 주시는 사람, 나를 전부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전부를 커버하시고 전부를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손들이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예, 정말 손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팔 아프면 내리셔도 괜찮아요. 예. 내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너는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예, 당당하세요. 문제를 향해서 당당하세요. 세상 당당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나를 이기리요? 누가 나를 이기리요? 죽음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일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손 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미국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지켜주세요.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사회적인 범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세계 전쟁터에서 우리 군인들 지켜주시고 지켜주세요. 왜? 미국을 지켜주셔야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적어도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면 적어도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물론 한국도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미국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국도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민주 진영이 서방 진영이 안 무너지려면 미국이 안 무너져야 나토도 안 무너지고 예, 중동도 안 무너지고 이 동북아도 안 무너지고 대만도 안 무너지고 대만 무너지잖아 남북간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도와 서포트 해주니까 안심하고 내려옵니다. 예. 미국은 정신이 없는 거야. 사방에 전쟁 터, 나도 유럽도 전쟁 터졌지, 중동도 터졌지, 대만도 터졌지. 정신 없는 겁니다. 그 틈에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깡패 국제사회도 깡패 국가들 있잖아요. 이 깡패 국가 교통 정찰주는 아직도 경찰 국가가 미국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누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요? 누가 대신합니까? 일본이 대신합니까? 한국이 대신합니까? 뭐 누가 대신합니까? 유럽이 대신해 줍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손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손드셔야 되고요. 정말 손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미국 지켜주세요. 우리 한국 지켜주시고 세계를 지키려고 하면 미국 지켜주셔야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 감당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이 공중 권세 공중에 있는 이 영공을 장악해야 됩니다. 보좌는 영적 세계를 장악했을 때에 이 보이는 이 환경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토를 장악하고 그래 보이는 육적인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영토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장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